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을 하기 시작했네요. 153석 플러스 알파를 따겠다. 뭐 다 정해진 술수지 않습니까? 잠시 국민의힘의 여론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우승을 저지른 분도 계시지만 이게 다 술수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가 153석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과반수 이상을 가진다는 것이 단독으로 이게 이제 본인들이 확정을 한 거죠. 얼마든지 자신이 안 있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무슨 자신이 없겠습니까? 한강벨트 박빙이고 납동강벨트 박빙이고 그건 다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비극과 윤 대통령의 비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팩트, 사실을 뭉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벌써 예고된 겁니다. 과반수 훨씬 넘기겠죠. 과반수를 훨씬 더 안 넘기겠습니까? 150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경지 정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한병도 씨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빠꾸미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선거가 장악이 된 겁니다. 좌파들한테. 그래서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도록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협조를 한 거고 한동훈 씨가 협조를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지역구에서만 130석에서 140석을 차지하겠다. 비례대표 여러분들 한 15석 합치게 되면 165석입니다. 165석에다 여러분들 조국당의 이름 선전해가지고 몇 석을 가지게 되면은 예, 뭐 걷더니 180석 정도 육박하는 거죠. 조금 더 조작 더 하면 뭡니까? 200석 넘기는 겁니다. 비례대석 의석까지 더 하면 170석 안팎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쓰면 뭡니까? 예,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되면은 조국당하고 이름 합쳐가지고 자매정당하고 합쳐가지고 200석 정도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냥 탄핵 추진하고 개헌 추진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당했을 때는 그냥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8번 9번 당하고서도 권력을 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그렇게 장악당한 채 여러분들 그냥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일부의 뭐 신뢰를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요 며칠 사이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제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거기다 아주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 대사 임명권, 그 다음에 또 예, 의사들하고 분쟁권 예, 이런 것이 다 더해져 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역별 판세를 종합해보게 되면 지역구에서 한 130, 140석을 얻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 좌파 진영 사람들은 이게 도사들입니다. 이 선거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드블룬을 띄우는 겁니다. 애드블룬을 띄우게 되면은 언론들이 받을 것이고 언론들이 받게 되면은 이제 자연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130석에서 140석이 되겠구나. 지역구만. 그럼 그다음에 이제 뭐 고무줄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겁니다. 3주가량 민주당의 지지세가 공천 과정에서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다가 이때 뭐 이름도 좋다고 난리법석 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
조금 띄웠다가 가라앉히면서 뭡니까? 이쪽으로 확 띄우겠죠. 위성정장인 더불어민주연합은 43석의 비례의석 가운데 13석 알파로 전망된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4년정 민주당 계열 정당 의석수에 가까운 압승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선거를 만드니까 저는 뭐 이거 다 선거를 만들면 선거도 만들고 여론도 만들고 다 만드는 겁니다. 무능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아무 작업을 안 한 겁니다. 몸만 사리고. 그러니까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본인이 받는 벌은 괜찮지만 국민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백중시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율 회복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민심에 좀 더 예민해져야 된다.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그냥 곳곳에 이렇게 내비치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숫자, 만들어진 여론, 만들어진 여론조사,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거가 그게 여러분들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 하기 아마 본인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덮어쓰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